그 뭐지? 세 명이서 나오는 건데. 엄청 유명한 인도 영화 있잖아. 세월간이.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. 발리우드 좋아해요. 인도 감. 아니요, 단갈이라는 영화 되게 재밌다고 해서 볼라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어요.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이 될 것이며,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한국 정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네. 항상 마지막에는 다 같이 나와서 춤추면서 끝나는. 오, 섹시 뭐? 갑자기? 뭐지? 아니 완전 인도식이다. 뭐야? 오, 오 말이 이기나요? 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어 예쁜데? 응? 저 촬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? 우와. 춤을 땀 내서. 오 아저씨, 어머. 어? 되게 너무 멍 때리고 보게 된다. 죽었나요? 어떡해? 피해! 피하세요! 응?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나요? 씨, 미쳤다. 아니, 저게. 가면만 쓰고 캡틴 아메리카보다 지금 더 대단한 거 아니야? 블랙맨. 성공했어. 멋있게 이렇게. 비장한데? 미쳤다 진짜. 기괴해. 너무 징그러운데?
그쵸. 됐어요. 너무 기괴해요. 그 장면 잊혀지지가 않아.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. 속이 갑자기 울렁울렁 거리는데요. 그 기괴한 사람, 그게 좀 그래.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, 나머지는 재밌었어요. 약간 인도식 유머 같은 거. 근데 슈퍼히어로 그 블랙 그 망토 두르신 분 궁금하네요. 만나보고 싶습니다. 인도 액션 영화. 인도만의 장르가 하나 있는 것 같은? 약간 초등학생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망토 두르고 그냥 슈퍼맨인 줄 알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현실로 구상화한 거. 그거의 종합체. 종합 선물 세트 같죠? 그런 느낌이에요. 일단 그 사람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거 절대 안 볼 것 같고요. 그 블랙 망토 아저씨 나오는 거는 궁금해서 한 번쯤 킬링타임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